뭐야, 썸네일이야? 어, 이거 자꾸 차갑게 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몰라? 시동 걸어져 있어서 그런가? 머플러 부분에 물기가 좀 나온다는 게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 아 진짜?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뭐가 차가워서 보니까 강아지 오줌 싸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뭐가 떨어져. 진짜 봐봐, 여기 신발에 강아지 오줌 싼 것처럼 떨어져 있어. 뭐야? 뭐야? 진짜 좋았네. 여기 대고 있으면 나와. 이거 봐, 나온다니까? 거짓말, 나 거짓말 안 해. 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뻔뚜기TV입니다. 안녕하세요, 와씨의 웅냐입니다. 자, 오늘 가정차가 뭐죠? 토레스. 쌍용의 토레스. 쌍용의 토레스. 지금 쌍용을 먹여 살리는 토레스. 그렇지. 전에는 티볼리였다면 이번엔 자, 토레스. 자, 전직 티볼리 오너가 리뷰하는 토레스. 토레스. 자, 전면부 한번 볼게요. 전면부 어때요? 전면부 되게 좋아요. 저는 이거 전면부만 보고 차체 자체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근데 전면부에 비해서 측면으로 가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아. 생각보다 작다. 생각보다. 얘에 비해서 옆에가 좀 짧다고 해야 되나? 좀 작은 것 같고. 나는 이런 것도 되게 이쁘고 이거 되게 남성미가 넘치는데 얘 여기 막아놓으면 안 되나? 이거 세차 어떻게? 어저께 라이트를 켜고 운행을 한번 해봤는데 이 라이트 부분에다가 손을 좀 갖다 대잖아요. 그럼 손이 비어요. 아, 엄청 뜨거워. 아, 그래서 이거를 안 한 거야? 아니죠. 열방출 때문에 안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뭔가 좀 약간 결함적으로 솔직히 조금 문제가 좀 있긴 한 것 같아. 라이트를 막아줬으면은 물론 이제 저녁에 손을 갖다 대는 사람은 거의 없겠지만 맞아. 진짜 뜨거울 정도로 굉장히 열기가 장난 아니더라고. 되게 디자인 깔끔하고 남성미 넘쳐. 포스 있어. 되게 이게 이 차가 예전에 코란도를 약간 오마주를 한 이뻐. 색깔도 그거 견인골이야. 포인트 좋네. 되게 깔끔한 것 같아. 이런데 무광도 해주고. 자, 측면을 보시면 본네트 부분 이거 뭐예요? 이미테이션. 아, 이거 자꾸 올라가라는 거 아니고? 그건 원래 발 대고 올라가라 그런 표시긴 한데 이거 여기로 올라가라고? 솔직히 누가 밖으로 올라가겠어? 왜 올라가 여기를? 이거 뭐야 근데? 그냥 디자인이지. 아, 약간 오프로드의 감성을 보여주는. 아, 예전에 우리 왜 앞유리에 벌레 들부트라고 붙였던 이지아가드 알지? 그런 것처럼. 아, 이거 한다고 벌레 덜 붙나? 하긴 그렇지. 자, 이거 신박하네. 검정인데 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색깔이 검정인데 검정 같지 않은 밤색 같으면서도 약간 그런데? 펄이 들어가서 그런가? 자, 사이드미러 어때? 미러가 커서 좋다. 약간 그 오프로드의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 거울 보지 말고 살짝 크게 만들었어. 커서 좋은데? 그리고 깜빡이도 왠지 더 선명하게 잘 들어올 것 같아. 커서. 예전에 티볼리 우리 탔을 때 A필러를 보면 각진 게 약간 우리 거랑 거의 비슷해 보이지 않아? 똑같아. 티볼리랑 똑같아 여기. 그러니까 여기 이 상태로만 보면 여기까지 보면 그냥 티볼리야. 맞아. 근데 이 이상 여기 보잖아? 카니발이다? 이거 카니발인데 이 이상을 보면은 이제 티볼리보다는 훨씬 더 큰 거지. 그렇지. 이런 데도 다 비슷해. 티볼리랑 옆에는 그냥 진짜 얘만 좀 다르고 전에 티볼리랑 완전 높이랑 그런 것만 빼고는 똑같아. 뭐 힐 커졌어? 커졌어. 이게 끝이야? 어. 그냥 커졌다 끝이야? 좀 튼튼해 보인다. 아, 좋았어. 뭔가 어디다 부닥쳐도 깨질 것 같지 않은? 튼튼해 보이네. 여기 뒤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오프로드면은 바퀴가 보조 바퀴가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들어있어야 되는데 지바겐처럼 막 그러지는 않고 이것도 그냥 약간 디자인만. 디자인만? 나는 이게 요즘 차들은 이렇게 안 나와 있잖아. 거짓 보면 여기 뒤에 있고 가리고 이것도 약간 이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안 가려졌으면 요즘 나오는 차들처럼 그렇게 했으면 좀 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어때? 테일램프 좋아. 3자 옵션이야. 3. 아, 진짜? 10만원 추가해야 돼. 10만원? 아, 그러면 해야지. 10만원밖에 안. 얘 뭔데 자꾸 찬바람이 물이 떨어지니? 이거 자꾸 차갑게 뭐가 떨어져. 뭐가 떨어져? 몰라? 시동 걸어져 있어서 그런가?
머플러 부분에 물기가 좀 나온다는 게 굉장히 상당히 큰 이슈가 됐었거든. 아 진짜? 아니 나 여기 있는데 뭐가 차가워서 보니까 강아지 오줌 싸는 것도 아니고 자꾸 뭐가 떨어져. 진짜 봐봐 여기 신발에 강아지 오줌 싼 것처럼 떨어져 있어. 자 트렁크의 공간은 어때? 넓다 되게 이거. 근데 왜 요즘 차들을 다 이렇게 빼나? 이렇게 하나? 그 부분은 이제 수납함이라고 그래가지고 난 이게 되게 싫거든. 내 마음대로 뭐 차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근데 왜 이렇게 다 만드는구나. 우와 이것도 들 수 있어? 그거 들 수 있지. 들은데 뭘 놓을 수가 없구나. 어 그냥 트렁크 바닥이라 보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여기까지만 공간을 쓸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2열 시트를 폴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넓은 공간이 나와. 이걸 이렇게 놓으면 차박도 가능하겠는데? 요즘에 차박 많이 해. 그러니까 이거 차박 가능하겠네. 트레스가 여성 오너분들이 많아. 아니야 여자가 타고 다니기 괜찮아. 우리 알잖아요 지박인이나 이런 거 못하면은 이런 거라도 타야지. 그, 괜찮잖아. 그러면은 이거는 원래 뭔 차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돼? 티볼리? 그치 티볼리급에 티볼리급에서 좀 업그레이드 된 그런 거야? 그렇지. 뭐가? 아니 내장재 알잖아? 내장재는 말하면 안 되지. 익숙치 않아요. 티볼리랑 비교했을 때. 티볼리랑 완전 달라요. 계기판 봐봐. 계기판 깔끔해. 되게. 깔끔한데 지금은 아직 처음이라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네. 예전에 쌍용차가 계기판 중에 제일 못생긴 차가 계기판이 뭐였는 줄 알아? 몰라. 코란도 투리스모. 코란도 투리스모는 계기판이 중앙에 있었어. 아, 여기? 좀 많이 좋아졌지? 오. 근데 아직까지는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는 안 돼. 아, 그래? 나중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하게 해준다더라고. 오! 쌍용 역시 이게 난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 띵동, 띵동. 안정감. 밑에 부분은 이제 공조기. 공조기. 공조기 누를 때 터치 소리가 나. 응. 얘도 나? 얘는 안 나지. 나. 나 맞나? 너 맞나? 딱 비교를 해보면 이제 공조기 지금 이런 타입은 약간 아우디를 따라한 듯한 아우디가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로 이제 공조기라든가 시스템이 그게 아래로 내려와 있거든. 포르쉐 타이칸도 마찬가지고. 포르쉐를 안 타봐서. 그래. 아우디도 안 타봐가지고 내가. 이런데도 되게 잘 해놨다. 앰비언트 내가 좋아하는 색이야 지금. 약간 살짝 근데 조금 뭐 큰 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약간 이 재질 자체가 약간은 살짝 조금은 아쉽긴 하지. 어쩔 수 없잖아. 왜 이렇게 넓어? 내가 앞에다 넓게 해놔서 그런가? 오 되게 되게 좋다 포지션. 그러니까 잘 팔리지. 별로 안 좋은데. 근데 티볼리 탈 때도 뒷자리 되게 편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차값이 얼마 같아? 5천? 3,200이요. 와 내가 너무 차값을 요즘에 너무 비싸서. 옵션이 이제 T5가 있고 T7이 있어. 두 개?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이제 T7. T7. 지금 T7의 2륜 구동의 거의 풀옵션. 4륜이 아니라 2륜? 4륜도 있고 2륜도 있는데 얘 차는 이거 지금 현재 이 우리 시선차는 2륜. 우리 각 구독자님이 차량 지원해 주신 거야. 고맙습니다. 이쁘지 하지 말고. 이런 거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근데 좀 이렇게 닿는 거는 좀 싼티 나긴 하지만 우리가 티볼리 탈 때 좀 아쉬웠던 점이 2열 송풍구가 따로 맞아, 없어서. 맞아 맞아.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넓고. 티볼리는 엄청 좁았거든. 저번부터 말했지만 매트 진짜 쌍용 매트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맞아. 이거 먼지 안 나는 그런 거잖아. 다 생각해서 어차피 사람들이 먼지 안 나는 매트를 찾거든. 그리고 순정 원래 매트를 버리게 되고 이러면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요즘에 환경에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 잡고 싶어. 이거 왠지 잡고 싶은 그런 거야. 자, 간단하게 쌍용을 지금 먹여 살려주는 토레스 부동의 1위. 이 차가 얼마 전에 판매 순위를 현대기아 차를 막 이기고 있어요 지금. 그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실내도 그렇고 외장도 보기에 괜찮고 좋아. 그리고 차값 제일 중요한 차값이 싸잖아.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뭐 운전은 이제 해봐야 알겠고. 근데 아쉬운 점은 엔진의 배기량이 1500cc.
그럼 그건 솔직히 그래. 차 크기에 비해서 배기량이 너무 작아. 솔직히. 근데 출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감은 조금 있긴 하지만 시내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고속주행 말고 시내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아. 우리는 아니지.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시외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맞아. 우리는 안 돼.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와씨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